그래서 지금 뭐 출가를 하셨건 재가를 하셨건 다 똑같아요. 아니 속세 살면서 현상기에 취해버리나 숲에 들어가서 숲에 취해서 있으나 다 똑같죠. 뭐가 달라요? 양심하냐 안 하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양심하냐. 견성을 했으면 뭐예요? 견성을 했는데 양심을 안 한다고 다 그냥 별볼일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 평생 그 자기 안에서 마약 끌어다 쓸수 있는 그냥 그 능력 얻은 것뿐이에요. 계속 뽕 맞을 수 있는 그런 돈안 내고 뽕 맞을 수 있는 그 테크닉을 얻으신 것뿐이에요. 뭔일 있으면 계속 뽕 맞고 들어가 버려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 알딸딸하게 살다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인도 성자들이 계속 뽕 맞고 있습니다. 알딸딸해서 이 양반은요, 인도 성자들은요, 마하리시도 그래요. 세상이 꿈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어요. 난 네가 지금 꿈인지 아닌지 모른다. 너가 꿈일 수도 있다, 지금 너 자체가. 이런 상태로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인도 성자들은 실제로 마약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환각 상태나 명상에 빠져 있는 환각 상태나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그게 욕할 게 아닌 게요. 똑같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나 뽕 맞고 있나 지금 그 상태에서 현상계를 꿈으로 보면서 그냥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고 도덕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명상 안 하니마 못한 경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로 사람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를 타락시키고 남을 타락시키고. 보살이 제일 성스러운 것, 인간 중에 성스러운. 제가 많은 스승들 또뭐그또 찾아가도 봤고 그 글로도 보고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부모님이 제일 성스럽더라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부모님 제 입장에서는 그 자식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 봤을 때 부모님이 제일 성스럽게 느껴졌지. 다른 누구 가서 이렇게 보고 막 성스럽다 이렇게 느끼죠. 그 분위기에 취해서 느끼시는 거고, 진짜 인간적으로 성스럽다고 느껴지는 분 있죠. 참그 존경할 만한 삶을 사신 걸 옆에서 본 그분이 보살이에요. 그분들이 실제로 보살이에요, 여러분. 그 공적 어디 안 갑니다. 그분 영성을 다 갖고 나중에 다 그분들이 다 챙기실 거예요. 그공 쌓으신 만큼. 그러니까 보살도라는 관점을 잡으시면요, 오늘 보살의 길을 열다 강의인데.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기존의 그 수행 그런 묵은 편견과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보살도 대하시면요. 그게 안 나와요, 답이.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 2000년이 지났는데 안 나왔잖아요, 실제로. 이게 제 빈말이 아니라 2000년이 됐는데 대승불교가 나온 지 지금 2000년 뒤에 지금 대승 얘기를 누가 제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제가 왜또 이걸 이렇게 떠들어야 되냐는 거죠. 이게 그냥 알아서 다 알고 있어야지. 제가 답답해요. 왜 이런 얘기를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쵸? 당연히 지당한 얘기여야 되는데. 다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인류가 바보도 아닌데 도대체 왜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과거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또잘 살아야죠.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해하면 우리 뒷사람들은 다 알고 살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또이 게임하는 와중에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어떻게 풀 건가에 따라서 인류 미래가 바뀝니다. 일단, 우리 학당으로 인해서 유튜브에 이 보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